안녕하세요. 김경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저희가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그 적용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활용하고요. 그 전에 오늘 들어갈 내용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당부식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람 심리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한데 그 너무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까지도 전부 다 어떤 심리 분석, 물론 심리 분석의 대상은 되지만 그것까지도 전부 다 철저히 정확히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심리, 타인의 심리를 알고 내 자신의 심리를 아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오히려 그렇게 너무 지엽적인 데까지 의존하고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심리라는 게 피곤한, 너무 많이 알아서 피곤하고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까지도 정확한 어떤 잣대를 들이대려고 애쓰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그 어떤 사소한 것에 대해서 그저 호기심으로 대하는 것 이상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심리적인 잣대로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제한된 생각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심리학이라든지 저희가 타인의 심리와 자신의 심리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자는 것, 뭔가 통합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서로 인정하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심리학을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대화를, 사소한 대화의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뭐 별자리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혈액형, 요즘 유행하는 혈액형 얘기도 할 수 있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그것이 전부일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이라는 것도 아직도 발전해가는 어떤 학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만 모든 잣대를 적용시키고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디선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이라는 것도 그 자체 안에서도 서로 어떤 주장이 다르고 확신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시간에는 어떤 사실 그 성적이라든지 뭐 학문적인 암기라든지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어떤 가장 큰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거 한두 가지를 이렇게 해결하고 인간을 좀 더 알고 인간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이런 시간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들어갈 학습 내용은 저희가 일상의 심리 중에서 한 사람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나쁜 습관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가 그 미루는 거. 여러분들 많이 미루시죠? 공부라든지 일이라든지 굉장히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것, 미룸의 어떤 심리적인 이유와 그 다음에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그 습관의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습관은 굉장히 많은 것이 저희를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루기에서부터 또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 약속 시간 늘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 그 다음에 잘 안 씻는 사람, 또 낭비가 심한 거, 그런가 하면 또 아주 사소한 것도 버리지 못해서 저희가 가끔 이 텔레비전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그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버리지 못해서 집안이 거의 그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어떤 이런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살아가면서 사실 다른 사람 흉을 본다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사실 평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지나친 거의 습관화된 이런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중독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월에 고친 습관은 평생을 가고 3월에 못 고친 습관은 그 해에는 절대 고칠 수 없다. 이런 그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뭐 3월이 되니까 이제 새학기 시작돼서
새학기 때 새로운 마음으로 많은 것을 결심하고 그 많은 것을 결심해서 이제 이렇게 습관을 바꿔봐야지 하는 그 어떤 새학기의 의미보다는 자연의 운행상 3월은 이제 하루가 굉장히 급격하게 길어지는 낮이 길어지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모든 것의 변화가 큰 변화가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맞춰서 나한테 굉장히 문제가 됐던 어떤 고질적인 습관을 바꾸면 바꿔지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는 그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죠. 3월이라든지 봄이라든지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그 적절한 타이밍이 다른 계절에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뭔가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3월 안에 어떻게든 고치는 게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습관이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가졌고 어떤 것인지 저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습관에 관해서는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로 미끄러운 비탈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118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미끄럼틀 타시면 맨 위에서 타면 중간에 멈추기가 참 힘들죠. 멈추려면 이제 다른 보통 때의 노력보다 훨씬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본다든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도 습관에 있어서도 처음 어떤 문제가 된 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가다 보면 습관이 되고 보면 이것을 중간에 바꾸거나 중간에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게 미끄러운 비탈길 이론입니다. 심리에서 얘기하는 대수롭지 않은 어떤 습관이 심신을 몸과 마음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뭐 안 씻는 문제 때문에 몸에 어떤 피부병 같은 게 생긴다라든지 아주 그 극단적인 예로는요. 이런 식의 어떤 사소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계속 반복해왔던 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굉장히 크게 해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그 미끄러운 비탈길 이론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소한 갈등이 큰 불화로 확대된다는 거.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뭐 얘기하지 뭐 이러면서 계속 그냥 내가 참지 뭐 이번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넘겼던 갈등인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서로 굉장히 크게 골마 터져서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그 주위에서 보면은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이고 두 사람이 거의 형제처럼 가깝다 싶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한 10년 뭐 15년 가까이 지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뭐 새롭게 싸우거나 새롭게 이해를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사소한 거를 빌미로 해서 굉장히 크게 사이가 어긋나 버린다든지 이런 거는 그 사소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소한 일 하나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쌓였던 걸 비탈길을 쭉 내려오던 것이 있던 게 어느 날 한꺼번에 폭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못 든 문제는 비탈길에 이미 들어서서 중반쯤에서 아니면 거의 다 이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기 힘든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기 전에 비탈길 입구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그 미끄러운 비탈길 이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습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심리학적 법칙인데요. 필립 짐바르도 교수라는 그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가 한 번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치안이 굉장히 허술한 어떤 골목에다가 두 대의 자동차를 놨습니다. 그중 한 대의 자동차는 본넷, 저희는 흔히 본넷이라고 부르죠. 앞에 그 자동차 앞에 이렇게 커다란 부분, 그 부분에 이제 뚜껑을 이렇게 열어둔 겁니다. 두 개의 차를 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본넷을 열어뒀다라는 의미는 뭔가 약간 방치된 듯한 느낌이 조금 있죠. 두 대의 차가 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차는 그나마 한쪽 어떤 구석에 유리창을 약간 깨거나 뭐 금이 가게 해두거나 이런 상태로 두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 차를 두 대를 두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그대로 놔둔 채로 어떤 반응을 보이나 실험을 했더니 그 중에 유리창이 조금 깨진 차, 똑같이 본넷을 열어뒀는데 유리창을 약간 깨둔 그 차에는 단 하루 만에 자동차가
그 유리가 더 깨진다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뭔가에든 저희가 흔히 백미러라고 얘기하는 또 옆 그 부분이 완전히 뭐 뜯겨져 나간다라든지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차체가 뭐 일그러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뭐 그 부품 같은 것들이 도난돼서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차 유리창을 처음에 요만큼 깨뒀던 그 차의 그 훼손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약탈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진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뭔가 허술하게 돼 있는 그다음에 뭔가 그 버려진 듯한 관심을 안 두는 듯한 이런 어떤 물건이나 존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더 쉽게 그 훼손이나 파손에 가담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흔히 보면은 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골목길 같은데 누군가가 하나 깨끗하던 골목길에 누군가가 하나 검은 비닐봉지, 쓰레기봉지 하나를 둡니다. 그러면은 다음 날쯤 되면 그 주위로 담배꽁초라든지 또 다른 비닐 그 쓰레기봉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서 수북해집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 저기는 버리는 곳인가 보다. 버려도 괜찮은 곳인가 보다. 이러고 다른 사람들도 꺼리낌 없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작은 뭔가 습관이나 작은 어떤 훼손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만한 큰 어떤 문제가 된다라든지 작은 실수나 작은 그 약점이 때로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론이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이런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이제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범죄 심리학자는 이것을 그 전체적으로 뭔가 범죄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서 뉴욕시에 직접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더러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뉴욕 가면 사실 지하철 보고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하고 뭔가 그 음침한 기분이 드는 그런 지하철은 제가 뭐 여행을 아주 많이 세계 전체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갔는데도 놀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만큼 이곳에서는 또한 범죄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두 심리학자는 그 범죄가 많이 있는 게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뭔가 하나가 빌미가 돼서 저곳은 쉽고 범죄 그 저지르기도 쉽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원인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우선 그럼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인가 그 일환의 하나로 이제 낙서 지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뉴욕 지하철 뭐 낙서가 유명하다는 거는 이건 뭐 이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일 텐데요. 그래서 그러면 낙서를 지우고 뭔가 정갈하고 깨끗하게 하면은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실험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뉴욕 지하철에 낙서 지우기에 들어갔습니다. 낙서를 그러니까 5년 동안이 들 정도라는 거는 낙서를 기존의 낙서를 지우는 거에서부터 비롯해서 낙서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낙서가 있었으면 이게 5년이나 걸렸을까요? 저희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면으로 이런 걸 한다면 아마 5년보다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5년을 공들여서 낙서를 지우고 낙서를 막고 이렇게 해서 낙서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낙서 제거 작업을 완료한 후에 물론 기대는 했지만 그 기대 이상의 어떤 효과를 봤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의 범죄율이 자그마치 75%나 감소한 겁니다. 75%라는 숫자는 거의 뭐 범죄가 많던 것이 아예 없어지는 수준으로 갔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낙서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낙서 하나를 지우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던 일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뭐 살해당하고 이런 아주 흉악한 범죄들이 그게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 저희가 이제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주 사소한 거였는데 어떤 건물에 유리창 하나에 금이 가져 있었는데 그걸 빨리 주인이 발견해서
뭐 바꾼다라든지 이러지 않으면 아, 저 건물은 뭔가 주인이 방치해두고 버려두고 이런 건가 보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어렵지 않게 뭐 돌도 던지고 뭐 범죄도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가 된다라는 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단점이나 사소한 습관 같은 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점점 번져 나가서 그 사람 그 심리 전체를 좌우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든지 대인관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라든지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실제로 그 약속 시간에 늦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남들 구하기 어려운 힘든 직업을 얻고도 아침에 출근하기가 힘들어서 출근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춰서 결국 그 직장까지도 그만두는 이런 사례도 봤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어떤 심리 상태에서는 이런 습관의 번짐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 이런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리라는 게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얽매이면은 좋은 장점도 덩달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저희가 완전히 늘 새거인 100%의 완벽한 존재나 물건이나 뭐 그런 걸로만 지낼 수는 없으니까 이런 더러 그 훼손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뭐 실수 단점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크고 심각한 문제라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 지나친 완벽축으로 인한 굉장한 피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성을 해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저 아는 주위 사람이 미국으로 아이를 이제 일찍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두 달인가 지나지 않아서 그 학교에서 미국 학교에서 부모님께로 편지가 왔습니다.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이런 그 편지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 부모가 한 달 후에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이제 아이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 부모님은 얻은 결론이 미국 사회가 요즘 거의 그 정신 분석 이게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정신 분석이라든지 정신 상담이 거의 일상화돼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감기 걸리면 그저 예전 같은 경우 가볍게 약국에 가서 약 사 먹고 뭐 약국에서 드링크제 사 먹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아주 쉽게 감기약 처방 받듯이 이런 어떤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뭔가 문제거리도 전부 다 정신과 상담거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정신과 상담이라는 게 아주 사소한 것도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희가 기존에 간 그 생각하고 있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선입견 이런 거는 없애야 하지만 그러나 또 지나치게 거기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부모가 가서 만나보니까 딸의 문제는 처음에 어린 중학생인 딸이 낯선 곳에 갔으니 얼마나 그 적응하기 힘들고 그 모든 것이 어렵고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그 불편함의 어떤 표현이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 학교에서는 관심은 좋지만 관심이 좀 지나친 데다가 그 관심을 더군다나 본인들이 이해를 하고 어떤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물론 그런 의지도 굉장히 뛰어난 그 교육 시스템을 갖춘 곳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신과 상담 쪽으로 단번에 그렇게 밀어버리는 이런 거를 그 부모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한국식으로 푸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 두어 달 상담보다는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아이한테도 그 아이의 환경을 그 홈스테이하는 가정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학생이 한 두세 달 지나면서는 적응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학교에서도 정말 인기 있는 학생이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아무 문제가 없는, 만약에 오히려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문제라는 건 항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양면성을 보면 봐야지 저희가 심리도 보다 넓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이거는 이렇다더라, 이거는 분명히 확정적으로 이렇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심리를 배우지 않느니만 못한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습관에 대해서는, 습관이라는 게 어쨌든 얼마나 그 한 번 들러붙으면 떼내기 힘든 이런 어떤 그 아주 불편하고 아주 힘든 존재인지를 이제 저희가 앞에서는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의 어떤 핵심은 그런 습관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미룸의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루는 일, 저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다반사로 있는 일이고, 다반사로 있는데 사실 고치기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오늘 살펴볼 여러 가지 일상의 심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로 제가 미룸에 관한, 미룸의 습관에 관한 심리를 알아볼까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미룸의 심리학은 미룸에 대해서 윌리엄 너스라는 그 심리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언제라도 끼어들어서 인생을 망칠 만한 그런 힘을 가진 게 바로 미루는 습관, 미룸이다, 미루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미룸은 저희가 흔히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 게으름이라고만 막연히 착각하기 쉽죠. 나는 게을러서 자주 미루게 돼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쉬운데, 이제 심리학에서 이렇게 좀 더 그 정밀하게 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미룸과 게으름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게으름은 노력이나 힘이나 활동을 꺼리는 거, 나는 저게 하기 싫어, 당장 하기 싫어, 이제 어떤 이런, 사실 미룸이랑 게으름이랑 굉장히 유사하긴 한데 이제 아주 사소한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그 차이가 바로 노력이나 힘 활동을 꺼리는 것임에 반해서 미룸이라는 거는 뭔가 그 안에 두려움까지도 있는 겁니다. 두렵고 실행하기가 불편하고 이거는 뭔가 확실치가 않아, 비확실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을, 그런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하는 게 미룸이라고 이 윌리엄 너스라는 학자는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일을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또 댑니다. 내가 그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저 일은 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미루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핑계가 같이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일인데 일 자체도 사소하고 하잘것없는 일이 돼버리는, 이제 이러면서 거기다 그게 게으름의 속성도 당연히 있으니까 합해져갖고 그야말로 인생 전체에 아주 큰 문제가 되는, 아주 큰 그 문제적인 습관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미룸이라는 것은 내가 당장 어떤 일을 미루고 내가 보다 좀 더 재밌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나 그 일이 별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하고 싶다라는 거는 내가 당장의 어떤 유혹이나 충동에 못 이겨서 그 당장 그 즐거운 일, 이런 일에만 자신의 노력과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더 못하게 되는, 점점 더 뭔가 그 악화되는 어떤 이런 습관이 되는 게 바로 미룸이라고 그 윌리엄 너스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왜 이렇게 자꾸 뭔가를 미루게 되는가? 미루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 어떤 이유를 얘기할 때, 아니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싫어서 미루는 거죠. 뭐 즐거워서 웃는 거죠. 이렇게 저희는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사실 정밀한 분석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 그 분석을 이제 아는 게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고 매사에 너무 정확하게 대입하려고 하면 좀 그 피곤해지기도 한다라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가 보면, 그러면 미룸은 왜 자꾸 미루게 되는가? 이것은 윌리엄 너스에 의하면 내일의 어떤 환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다른 날, 다른 시간, 다른 기회,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이제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건 밀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물론 해가 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심부름 부탁을 받거나 무슨 부탁을 받았는데 미룰 경우 뭐 자기의 이미지라든지 자기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본인이 직접 미뤄서 가령 오늘까지 꼭 어떤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낸다. 이거 당연히 그 서류를 기다리는 직장 같은 데서 서류를 기다리는 뭐 거래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큰 해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룸의 제일 큰 어떤 내일의 환상이 뭐냐면 지금 미뤄도 나중엔 더 잘할 수 있다. 아마 저희가 이게 참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안 하면 시간 돼서 오늘 더 준비를 더 하고 내일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준비는 안 하면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하죠.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좋은 일이나 계기나 변화가 미뤄둔 모든 일을 말끔히 한꺼번에 해결해 줄 거다. 말끔히 안 해도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 누군가 대신 말끔히 해결해 줄 것이다. 저희 사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일상에 있다가 정말 하기 싫은 일, 미루고 미룬 일, 뭐 강의에 꼭 해가야 될 과제가 있었는데 미루고 미루고 미루면서 드는 생각이 아, 그 강의가 이번 주에 혹시 휴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저희가 흔히 하는 생각 중에 하나인 어떤 미룸에 들어있는 환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미뤄둔 일이 저절로 발금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한다고 윌리엄 너스는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너스에 의하면 그리고 저희의 어떤 경험에 의하면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으로 미룬 일들일수록 오히려 98%, 99% 그렇게 원하는 대로 어떤 다른 힘이 말끔히 해결해 준다라든지 미루어서 나중에 더 잘 된다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일은 사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꾸 미루는 습관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얘기도 사실은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별다른 그 대책은 저희가 뒤에 가도 또 나오긴 하지만 뭔가 이제 보다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윌리엄 너스가 주장하는 어떤 것은 그냥 무조건 지금 당장 실천하고 시행하라는 겁니다. 뭔가 마음을 먹었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면 이거 뭐 내일 할까 뭐 더 알아보고 해야지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중요한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저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오히려 별로 설득력이 없는 별로 공감하게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래도 항상 명심하면서 뭔가 하기 싫은 일일수록 지금 한다. 그냥 무조건 지금 한다. 그 다음에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사실은 하기 싫은 일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게 결국은 일의 우선순위에서 대개는 제일 중요한 일이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뭐 긴장에 대해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울 텐데 그때 보면은 우선순위가 되는 일은 꼭 해야 되는 일, 꼭 해야 되는 일은 긴장을 주는 일, 긴장을 주는 일은 긴장 때문에 하기 싫어지는 일,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경로를 거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일수록 중요한 일이기 쉽고 중요한 일일수록 일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앞에 그냥 무조건 갖다 놓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건 역시 저희가 이제 심리학에서 보다 보면 한 가지 주제로 사실은 한 학기를 배워도 될 만큼 모든 그 심리 문제라는 게 그렇게 크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책도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하나의 주제로만 뭐 수십 권의 책이 나오고 이러는데 미룸에 대해서도 뭐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제 윌리엄 너스거의 어떤 심리 도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미룸, 달콤한 그러나 치명적인 습관이라는 제인 버카, 르노라, 위엔이 쓴 두 사람이 쓴 또 심리학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미룸이라는 게 너무 달콤하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심리학자가 분석하는 미룸의 원인은 어린 시절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미룸에 참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뭔가 무슨 일을 하든 이렇게 자신 있게 하고 부모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주위 사람이 너 참 잘하는구나 이런 감탄도 많이 들었을 경우에는 모든 하는 일이 재밌기 때문에 미룰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빨리빨리 왜냐하면 하면 칭찬을 받으니까 얼른 해서 오히려 칭찬을 받는 게 좋죠. 이러니까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면의 상처가 그 어떤 실패의 느낌, 그 다음에 뭔가 불안의 느낌, 좌절감 이런 것들로 내면화되면서 아, 난 저거 무서워서 못해, 두려워서 못해, 저걸 하면 야단만 맞을 거야, 상처가 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어떤 미루는 습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꼭 사실 뭐 부모님의 영향이라든지 주위 사람만의 영향은 아니고 이제 어려서부터 형성되어 있는 본인의 성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본인 안에 들어서 그 어린 마음에 이제 불안이 생기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실패에 대한 느낌 아 나는 저거는 하면 아마 실패할 텐데 그러느니 내가 차라리 미뤄서 못했다 내가 게을러서 못한 거다 이런 핑계를 갖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리, 애착 이런 두려움들이 마음 안에서 전부 내면화되어 있다가 이런 것들은 그 일을 하는데 미뤄지는 습관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미뤄지는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나는 그 이별이 두려워서 사랑하는 것도 두려워서 아예 인간관계를 아예 사랑을 시작도 하지 않는다 미루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하는 그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거의 그 유치원 시절부터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 생기고 여학생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감정을 계속 미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미루게 되는 인간관계라든지 감정 같은 것이 나중에 문제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미룸의 습관으로 작용한다는 게 이 심리학자들의 주장이고요. 특히 이 성인이 돼서까지도 이런 어떤 미루는 습관이 계속되는 거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할 생각만 하고 밟아 나가는 과정을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미룸의 어떤 대표적인 부분이 이런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령 이제 어떤 뭔가를 악기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기타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주 그 근사하게 치는 피아노는 제가 안 쳐봐서 모르겠고 기타 같은 경우에 아람브라 궁전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곡이고 그게 굉장히 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람브라 궁전을 치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쳐봐야지.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아람브라 궁전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사실 길고 험합니다. 이거 매일 시간을 들여서 손에 이렇게 줄 대면 그 손바닥이 너무 아픈데 그거 다 견뎌야 되고 매일 배우러 가야 되고 기본 그 화음부터 배워야 되고 이러는데 너무 그 힘들어서 배우다 보면 오히려 알게 됩니다. 아람브라 궁전 치기 너무 먼 날의 일이고 너무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한두 달 만에 금세 포기를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미룸, 그 다음에 미룸의 습관, 그 다음 습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어떤 그 심리적인 장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생각만 하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사실 가장 크게 고쳐야 되는 가장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도전해야 되는 제일 큰 어떤 장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룸에 대해서는 그 다른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그 분석과 정의와 이제 그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생활과 심리학에서 웨인 와튼 그 심리학자는 또 얘기를 하기를 미루기라는 거는 막판까지 일과 씨름해서 이제 지연시키는데 이 지연시키는데 당연히 앞에 예로 든 것처럼 핑계, 변명, 합리화 뭐 이런 모든 이유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룸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대학생의 70-90%가 학교 과제를 일단 미룬다라는 조사 결과가 2000년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70-90% 거의 뭐 100%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 학교 과제 한두 번 미루는 일 뭐 없는 게 오히려 사실 이상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한 번 정도 뭐 미루고 뭐 어쩌다 미룰 수는 있는데 이것이 만성화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만성화가 나중에 보면 성인의 20%는 뭔가를 만성적으로 미루고 산다라는 거. 해야 될 일 당연히 꼭 그 중요한 일인데도 만성적으로 미룬다는 거. 이 만성적인 미룸은 당연히 역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생 전체를 뭔가 좌우하는 굉장히 큰 문제를 유발하기 마련이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낮은 자기 효능감, 내가 뭐 일을 해봤자 잘할 리 없어, 낮은 성실성,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자기 통제의 결핍, 내가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날 불러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불렀으니까 나는 무조건 나가야 돼. 뭔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보다는 그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재미있는 일을 먼저 찾아가는 어떤 이런 자기 통제의 결핍, 빈약한 조직력. 일을 하고 싶어서 막상 보니까 일을 혼자는 안 되는 일인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떤 이런 빈약한 조직력, 낮은 성취 동기. 뭐 해봤자 크게 뭐 잘 되지 않을 거야. 내가 뭘 잘하겠어. 어떤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그 주의가 산만한 거. 뭐 이 주의 산만한 건 요즘 특히 그 멀티미디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을 동시에 다루는 컴퓨터로 게임하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여러분들 문자 하면서 뭐 이런 어떤 그 멀티 문화의 그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다 유능하게 다루는 멀티플레이어라기보다는 멀티 산만화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그 주의가 분산되는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자꾸 미루게 된다, 미루는 습관이 생긴다라고 이제 웨인 하튼 그 책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그 미루기 위해서 미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사용을 점검하고 시간을 잘 쓰려면 당연히 이제 어떤 목표들도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목표가 정확하려면 일정표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 일정표에 맞는 일정표에서 그 본인이 계획한 일들은 반드시 소화해내는 이런 거를 자꾸 반복하고 연습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일정을 본인이 다시 확인하고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잘 해내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는 이런 어떤 자신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책상 앞에 벽을 좀 내 마음에 들게 내 방식으로 꾸미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벽 앞에다가 뭔가 내 마음에 드는 해야 할 일을 커다랗게 흔히 저희가 이제 그 누구나 써붙이게 되는 교훈 같은 거를 써붙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어떤 교훈보다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저는 예전에 한번 꽤 오래됐지만 한 건축가 분의 그 사무실에 놀러를 갔다가 그때 그 색색 메모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사무실에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벽에다가 메모지들을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쫙 메모지 몇 개를 붙여놓고 심지어는 그 갓 스탠드 불 켜는 스탠드에도 메모지를 이렇게 두세 개를 붙여놨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하느라고 벽에다 이제 저도 이렇게 색색까지의 메모지를 붙이는 습관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뭔가 책상 앞에 벽이라든지 수첩을 활용한다라든지 그런데 기입하는 거 그다음에 본인이 뭔가 결심한 거 내가 바꿔야지 하는 습관 내가 버려야지 하는 것들 내가 해야지 하는 일들은 항상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내내 강조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 막연하게 나는 이번 학기에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이거 정말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 가서 아마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일단 시작부터 하라는 거. 무조건 시작하라는 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책이 없어서 나 책 우선 사러 책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책 주문하고 그게 온 다음에 해야 돼. 이러지 말고
책이 없이도 할 수 있는 분명히 그에 관련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장 시작하라는 거. 이 얘기는 정말로 저희가 그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들이 너 숙제해 그럼 아이들이 아, 나 텔레비전 좀 보고 나 게임 좀 하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바로 이제 반응하는 게 안 돼 숙제부터 하고 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다 해서 그래 그럼 너 게임 먼저 하고 게임 다 하고 숙제해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는 일인 거고 이럴 때 가장 그 합리적인 대책은 그럼 게임을 10분만 딱 하고 숙제를 해. 이러면 두 가지를 다 아이들이란 그럼 나 우선 당장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흡족감 때문에 시간이 짧아도 아이들은 기쁘고 엄마도 10분만 주면서 그 다음에는 숙제를 또 오히려 정확히 하게 하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하는 이런 게 지혜로운 어떤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가 이것도 주위에서 보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생각했는데 본인이 뭔가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먹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물질화된 어떤 해결 방법이긴 하지만 본인이 그날 1,000원짜리 하나를 정말로 어딘가에 버리고 오거나 두고 온다고 합니다. 1,000원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크게 얽매이는 액수는 아니니까 1,000원을 어딘가에 뭐 내가 오늘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1,000원을 화장실이라든지 뭐 어디 그야말로 길에다 버리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하게 자기가 좀 심하게 그 약속을 어겨서 문제가 커졌다라든지 뭔가 정말로 꼭 했어야 된 마음 먹었던 일을 못했다라든지 정말 그 고질적인 습관이어서 이번에는 꼭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다라든지 그러면 그야말로 10,000원짜리 하나를 어디다 버리고 오는 이런 방법까지도 쓴다는 분도 봤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효과가 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방법을 이런 식의 방법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습관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사람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 심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그 반응의 하나이기도 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습관은 이제 사소한 반복을 자꾸 방치하면 깨진 유리창이 건물 전체를 망치고 차 전체를 망치고 인생 전체를 곤란에 빠뜨리는 이런 어떤 걸림돌이 된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그 나쁜 습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룸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게으름과는 다른 아주 보다 적극적인 기피 행동이라는 거.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미룸이라는 거. 이런 미룸의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패와 성공에 대한 지나친 어떤 심리적인 억압감, 저건 하면 내가 하면 잘 못할 거야. 뭐 이런 어떤 그 본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극복을 하는 자세, 자기 신뢰감을 높이고 자꾸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현명하게 하고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무슨 또 양면성이 있다고 뒤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계획 정말로 이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계획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습관 그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한 자기만의 여러 가지 방법을 굉장히 좋은 방법을 개발해서 사용해 본다라든지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저희 게시판에 같이 올려서 다 같이 또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오늘 이제 배운 그 강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일상 심리 어떤 구체적인 그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다 좀 자세한 거 구체적인 거 이런 걸 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